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퇴임하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방에서 성공한 정책이 정부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5.18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안의 민주평화교류원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한시 개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정가가 출렁이고 있고 5.18 정상화 수순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1년이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구실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남짓. 대선이 끝나면 정치권이 서서히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낙연 총리 지명으로 호남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자리가 비게 된 전남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광주 전남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계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가볍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김용록 전 의원도 함합행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4년 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주승용 의원이 재도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지방선거를 논하기에 앞서 내부 전열 정비가 더 급해 보입니다. 박 대표가 없으면 뭐 당이 뭐 없어집니까? 안 돌아갑니까?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과 통합할 가능성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진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용섭 전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의 내각 참여 여부도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일 퇴임합니다. 중도에 사임하는 게 아쉽다면서도 서민을 위한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도지사 자격으로 마지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 후보는 고민 끝에 국가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적으로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동참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석장불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이 지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어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2년 11개월간의 도백 생활 동안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소회를 설명했습니다. 지방 정부를 이끌며 얻어진 교훈들과 확인된 가능성들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시책으로 추진되도록 권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여러 부처에 이런 거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것을 제안도 드리고 또 호남과 영남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한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애정을 쏟았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전남에서의 경험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 37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18의 명예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순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보자가 내정된 총리직을 제외하면 일괄 사표를 낸 정부 부처장 가운데 유일하게 사표가 처리된 겁니다. 지난 2011년 임명된 박 처장은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6년 3개월 임기 동안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외면하고 재창 요구를 거부해 지역과 정치권으로부터 반발을 사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18 기념식에서 5월 단체의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창 문제로 온통 기념식을 파행으로 만든 거 장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한 것은 5.18을 폄훼하고 또 국민을 우롱한 박승춘 차장에 대한 경질의 의미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심했던 만큼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을 통해 5월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포 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된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될 것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진상규명과 위상회복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 가운데 옛 전남도청 건물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37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민주평화교류원이 한시 개방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도청 앞 분수대를 형상화한 원형 전시실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횃불이 타오릅니다. 피해 수요일로 불리는 5월 21일, 이름도 얼굴도 없는 군상들이 빗발치는 총탄에 사라졌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물러간 사이 해방 공간엔 햇살이 쏟아졌고 작곡가 윤희상은 이때를 광주여 영원하라고 노래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겪은 5.18 민중항쟁 열흘간의 이야기가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건물에 미학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열흘간의 나비대로 이름 붙여진 이 콘텐츠는 재작년 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선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청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 때문에 지금껏 문을 열지 못하다가 5.18 37주년을 맞아 임시로 개방됩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한 걸 일단 보여드리고요. 또 많은 또 개선의 의견이 나오면 또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시민 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어떠한 상징 조형물도 원형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도청 본관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훼손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시된 콘텐츠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대책위의 판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개방을 요청을 했고요. 이번 임시 개방은 다음 달 11일까지 꼭 한 달입니다. 그 뒤 열흘간의 나빗대는 사라질 수도 계속 전시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대회 총 사업비가 1,69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총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시험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마련과 대회 운영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사업비 1,697억 원은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사업비에 비하면 2.7배 늘었지만 광주시가 요청한 금액보다는 238억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또 전체 사업비 중 1,200억 원 이상을 광주시가 예산이나 후원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나주 읍성의 성문인 서성문에는 과거에 1,000년 가까이 된 석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옮겨진 뒤 기나긴 타향살이를 하다가 88년 만에 고향인 나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꽃과 구름받침 위로 석등이 우뚝 서 있습니다. 보물 제364호로 지정된 나주 서성문안 석등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석등은 언제, 어디서 제작했는지가 기둥에 적혀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고려시대 석등은 딱 30개 뿐입니다. 30개 중에 하나인데 280개 중에서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석등이 처음 발견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9년 나주 읍성의 서성문 근처 길가였습니다. 크게 훼손된 석등을 복원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으로 옮겼는데 그 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옮겨지면서 88년간 낯선 서울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젠 나주에도 국립박물관이 생기고 문화재를 보존, 복원할 여력이 생겨 석등 역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나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재들을 나주에서 보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옛 사람들이 마음의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었다는 석등. 나주 금동관 출토 100주년에 때 맞춰 고향을 찾은 석등이 마한의 영광을 품은 나주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세월호 선체를 수색하던 도중 4층 선미 예학생객실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습팀은 또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학생객실에 출입하기 위해 4층 천장을 계속 절단하고 다른 객실에도 출입구를 뚫는 등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도부 총사퇴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오는 17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게 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달성됐다며 민주정부 3기가 성공하도록 호남도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